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끝나지 않아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데 날이 더워서 힘드시죠? 저도 약국 실내에서 일할 때 써야 하는데 장시간 쓰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좀 더 편리한 보호 장비를 알아본 후에 이 장비를 흔한 재료로 간단히 만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재미로 만들어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마스크의 단점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지만 여름에는 덥고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안경을 꼈을 경우에 안경이 뿌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마스크를 쓰거나 운동을 할 때는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그럼 대안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써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안면보호대. 안면보호대의 장점으로는 우선 존스 홉킨스 센터의 닥터 아메시 아달자에 따르면 안면보호대는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고 우리 눈을 커버해서 얼굴 점막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참조로 UCLA 데이비드 기펜 의대 교수 제임스 체리 박사에 의하면 홍역과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처럼 많은 바이러스가 눈과 접촉하여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리고 닥터 아달자에 의하면 마스크는 계속 메모세를 만져서 오히려 얼굴에 바이러스가 묻혀질 우려가 있지만 안면보호대는 얼굴을 만질 일이 없어서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라이솔 등의 소독 티슈로 닦아내면 다시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이오와 대학 닥터인 엘리 페렌세비치는 논문 자마에서 18인치 거리를 두고 바이러스성 기침을 했을 때 안면보호대를 착용 시 바이러스 차단율이 96%로 나왔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안면보호대를 쓰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바이러스 비말이 우리 코나 입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는데요. 닥터 에달자에 의하면 이렇게 바이러스 비말이 안면보호대 안으로 들어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경우로서 누군가가 일부러 우리 얼굴 밑에 서서 그림처럼 위를 향해 재채기를 할 때에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위험 부담은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마스크 때문에 너무 덥거나 숨이 차면 마스크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대신 안면보호대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운집한 곳은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힘드니까 이때는 일시적으로 마스크와 안면보호대를 함께 착용하면 더 좋고요. 상황과 장소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DIY 타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면보호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홀 펑처가 필요하고요. 또 머리 고무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선물 포장하고 남은 리본 두 가닥 정도 준비하고요. 저는 서재에서 OHP 필름을 한 장 찾았어요. 그리고 집안에 굴러다니던 스티로폼 한 장 준비해 주시고 양면 접착제도 하나 준비해 뒀습니다. 스티로폼을 저렇게 접으면서 형태를 만들어 이마에 쿠션을 줄 텐데요. 양면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계속 붙여가면서 형태를 만듭니다. 이게 좀 귀찮을 수가 있겠네요. 아마존에서 한 20불가량 하면 안면보호대를 살 수 있으니까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된 이마 쿠션 스티로폼에 양면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홀펑처를 사용해서 양쪽에 구멍을 만들고 끈을 넣어서 한번 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 고무줄을 이용해서 리본을 저렇게 엮으면 신축성이 생겨서 안면보호대를 쓰거나 벗을 때 아주 편리합니다. 어때요? 제법 그럴싸하죠? 이제 이거 쓰고 산책을 가거나 그로서리 쇼핑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바이.